네, 무려 5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상경한 양 학교 응원단을 보십시오. 이들의 기싸움에서 이미 결승전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만년 준우승의 한을 씻어보겠다는 진흥고, 창단 6년의 짧은 역사지만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은 효천고, 흔치 않은 동양팀끼리의 대결,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진흥고의 방패냐, 효천고의 창이냐. 초반부터 시작된 양팀 에이스 김진우와 김태환의 호투로 게임은 쉽게 우열을 점칠 수가 없었습니다. 중반에 가서야 진흥고의 방망이가 먼저 터지면서 결국 4-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86년 동황대기 준우승 이후 14년 만에 우승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진흥고 김진우 투수는 9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게임을 마무리, 초고교급 투수로 주목을 받았죠. 인상적인 투수는 역시 최우선수상을 받은 김진우 투수인데요. 지금 신체적인 조건이나 볼 빠르기 이런 걸 봐서는 자만하지 않고 잘 그 선수를 성장시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제2의 박찬호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초록 공황기를 품에 안은 진흥고. 김진우는 MVP의 최우수 투수상을 수상했고 강의원 감독은 20년 만에 첫 우승을 안아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진흥의 선발 투수 김진우, 그리고 순천 효천고의 선발 투수는 김태환 선수. 이름할 진흥의 공격입니다. 파수계 선창식 쳤습니다. 삼수 쪽 삼수가 볼로 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길게 송구, 앞볼 빠졌습니다. 타자주와 1루에서 2루까지 갑니다. 엄대기 보내기 번트, 포수가 잡습니다. 포수가 1루에, 1루에서 아웃. 자, 2루자 3루까지 2사유자는 3루 1루입니다. 앞뒤로 역시 볼 빠졌습니다. 김재천 타석 3루자 홈으로 들어온다. 홈에서 세이 1대0 선취 득점하는 진흥고. 4회 말 진흥의 공격입니다. 1사유자는 2루입니다. 5개 김진호 우측에 우익사패 안타. 2루자 2사유 홈으로 들어온다. 홈에서 아, 태그 아웃 따라갑니다. 추가 득점 실패하는 광주 진흥고. 6회 말 진흥의 공격 1사의 1전은 1와 1로 서광조, 아, 1루수 볼로 쳤습니다. 2루 작사의 한 점 추가합니다. 호민 2-0 계속되는 1사의 1전은 만루. 김태환 앞으로 쳤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3점 호흡으로 듭니다. 한 점 추가 3-0 말 진흥의 공격입니다. 엄대기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측으로 넘어갈 듯, 아,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탑장 맞고 떨어지는 2루 타성 2루까지 갑니다. 2루타 조용은, 아, 번트 됐습니다. 투수가 잡습니다. 투수가 1루에 보내기 번트 성공. 1사이처는 3루입니다. 아성의 이상호, 아, 잘 맞았습니다. 중렬한타 3점 홈으로 듭니다. 호민 4-0 넉점차. 4-0으로 뒤집은 수천 효천과 마지막 공격 3루수 땅볼. 3루수 1루에 길게 안 높았습니다. 그 사이 세이 좋습니다. 우측 잘 맞았습니다. 우이사패 안타. 시작은 노하우스의 2와 1루가 됐습니다. 2루수 땅볼 2루수가 잡습니다. 2루수가 1루에 아웃 됐습니다. 타자 투자 아웃. 그리고 3루와 2루 우익 당합니다. 두 아웃이 됐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달려오면서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 진흥고 우승.